EMC 강좌에 대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EMC는 English와 Mathematics 그리고 코딩 세 가지를 합친 거예요. 앞 글자를 따서 EMC라고 정했습니다. EMC 강좌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1번부터 에피소드 1번부터 99번까지는 스크래치 초급, 그리고 중급, 그리고 고급과 머신러닝, 머신러닝과 로보틱스 각 초급 을 진행을 해요. 그리고 300번부터는 앱 인벤터라고 하는 것을 공부를 하게 되고, 400번부터는 파이썬이라고 하는 언어를 공부하게 됩니다. 다 언어들입니다. 스크래치라고 하는 언어가 있고, 그리고 앱 인벤터라고 하는 언어가 있고, 그리고 파이썬이라고 하는 언어가 있어요. 스크래치와 앱 인벤터는 언어와 그 언어를 사용하는 도구가 함께 결합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머신러닝은 파이썬은 중급까지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총 500개 정도 에피소드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에피소드당 시간은 대략 10분 내외입니다. 에피소드는 is about 10 minutes each랄까요? 자, 그래서 총 학습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대략 대학생, 그리고 코딩 경험이 없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코딩 경험이 없나? 코딩 경험이 없는 경우, 없는 대학생의 경우는 대략 2, 3년 정도 걸려서 여기 있는 과정들을 다 마칠 수 있을 거라고 상정을 해요. 개인차는 물론 있겠습니다만 평균적으로 이 정도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교생이라고 한다면, 고교생이 학습을 시작한다면 1번부터 500번까지 마시는데 4, 5년, 그리고 중학생은 6, 7년 등등 이렇게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구성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유치원부터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부터 학습이에요. 유치원부터 학습. 그리고 여기 중급 정도에서는 되게 초등이나 초등 혹은 중등 정도가 되고, 고급 과정에 왔을 때는 되게 고교 수준의, 지금의 고교 수준입니다. 고교 수준의 어떤 배경 지식이 있어야지 학습하기 편리할 것이고, 그리고 그리고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교 수준이 되고, 그리고 파이썬과 머신러닝은 대학 수준이에요. 이렇게 진행합니다. 그래서 유치원부터 대학 수준까지 에피소드 500개로 상당히 압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500개 학습하는데 대략 한 개 에피소드를 완전히 수호하는데 일주일 안팎이 걸릴 거라고 상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3,400주, 1년이 28주니까 거의 유치원에서 공부한다 그러면 10년 이상, 초등학생이라 그러면 뭐 8년에서 10년 정도 시간이 걸릴 거예요. 물론 대학생이라고 한다면 기존에 이미 수학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할 거니까 2, 3년 만에 마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습 목표는 MIT의 오픈 코스웨어 등을 수강하는데 필요한 영어나 수학 코딩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예요. 무슨 말씀이냐니까 유튜브에 같은 데 들어보시면 유튜브에 MIT의 오픈 코스웨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 들어보시면 굉장히 좋은 강의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컴퓨터 공학뿐만 아니라 수학도 있고 인문학도 있고 물리학도 있고 정말 많은 강의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한국 학생들이 이 MIT 오픈 코스웨어를 공부하는데 어려운 점이, 영어도 좀 그렇지만은 수학이 한국과는 조금 다르게 공부를 한 친구들이 공부를 해요. 그래서 여기에 맞는 MIT 오픈 코스웨어라든가 혹은 뭐 버클리 수업이라든가 버클리, 그리고 카네기 멜론 유니버시티도 있고 예일, 하버드 등에서 많은 하버드 스펠링 틀렸나요? 많은 강의들을 공개하고 있는데, 이런 강의들을 보는데 필요한 충분한 어떤 영어 수학 능력을 가지도록 구성을 했어요. 그리고 학습 도구는 MIT 미디어랩에서 제공을 하는 도구들을 씁니다. MIT 미디어랩에서 만든, 그러니까 스크래치라고 하는 것도 있고, 다음에 앱 인벤트도 있고, 그리고 각종 튜토리얼들도 있어요. 있고, 다음에 커뮤니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습자들끼리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커뮤니티들이 있어요. 주로 어디서 만드느냐니까 MIT 대학의 미디어랩이라고 하는, 미디어 레버러토리 약자예요, 라고 하는 연구소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습을 마치고 나면은 후속 학습은 이제 파이썬 머신러닝, 파이썬 플러스 머신러닝 고급이에요. 고급 과정 EMC 다음에 후속 학습입니다. 그러니까 EMC의 후속 학습,
이번 과정 500개 에피소드를 다 마쳤다고 가정했을 때 EMC의 후속 학습은 이런 것들 하게 됩니다. 파이썬과 머신러닝 고급 과정 이미 우리가 팀 주피터 다 만들어뒀어요. 만들어둔 걸 학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엘릭스와 피닉스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엘릭스 피닉스는 웹 프로그래밍 웹 프로그래밍이에요. 웹 프로그래밍인데 웹사이트 만드는 것이 아니라 뭐 카카오뱅크 같은 걸 만드는 겁니다. 카카오뱅크 아시죠? 카카오뱅크 이런 것들을 코딩하는 데 필요한 지식 그죠? 그러한 기술 그걸 엘릭스와 피닉스를 통해서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러스트라고 하는 수업도 있어요. 러스트는 시스템 프로그래밍입니다. 죄송합니다. 시스템 프로그래밍인데 시스템 프로그래밍이 뭔지 여러분 좀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시스템 프로그래밍은 간단히 얘기하면 인공위성이라든가 위성이라든가 뭐 비행기라든가 뭐 테슬라 자율주행 자동차라든가 자율주행 그래서 자율주행 모듈은 머신러닝 모듈 파이썬의 머신러닝 모듈뿐만 아니라 사실상 러스트와 같은 시스템 프로그래밍 언어가 훨씬 더 많이 쓰입니다. 자율주행이라든가 뭐 등등등등 그리고 카카오뱅크의 그리고 핵심 모듈 등등 이런 것들 러스트라고 하는 언어로 작성하게 됩니다. 러스트라고 하는 언어와 그리고 엘릭스라고 하는 언어와 피닉스는 웹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파이썬이라고 하는 언어와 등등이 공부하는 것이 EMC의 후속 과정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가 테스트도 준비를 했습니다. 각 과정을 마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파이썬 머신러닝 관련 테스트도 있어요. 테스트 있고 엘릭스와 피닉스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잘했는지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테스트에서 세 종류의 테스트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 종류의 테스트를 합격을 한다, 마친다. 마친다라고 하면은 대략 보통 우리 머신러닝 그러니까 러스트 디벨로퍼의 셀러리가 얼마냐 하니까 러스트 개발자는 보통 이렇게 됩니다. 에버리지가 91,700 얼마 되네요. 그죠? 그리고 퍼센타일도 있고 뭐 퍼센타일도 있고 퍼센타일을 탑 언어에서 134,000불 정도 그죠? 러스트 개발자.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우리 하면 1억 5천 정도 되겠죠? 1억 5천. 그리고 뭐 91,000 1억 정도 되겠네요. 1억에서 1억 5천 정도가 러스트 디벨로퍼의 어떤 셀러리예요. 그리고 마찬가지 머신러닝도 마찬가지 머신러닝 디벨로퍼의 셀러리 역시도 이렇게 거의 차이가 없죠. 거의 차이 없 대략 뭐 한 1년에 1000만 원 정도 차이 납니다. 마찬가지 1억 1000만 원에서 뭐 1억 한 3천 4천 통상 1억에서 1억 5천 정도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세 개를 다 통과한다면은 탑 러스트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러스트뿐만 아니라 엘릭스 피닉스 능력도 있고 파이썬 머신러닝 능력도 있다 그런다면 최소 1억 5천 정도에서 1억 5천에서 2억 정도 연봉 되겠죠. 5천에서 2억 정도의 연봉이 될 텐데 우리가 예상하기로는 수업을 다 마신다 그러면 한 1% 정도 학습자의 1% 정도는 만약에 유치원 과정부터 초등부터 공부를 한다면 초등 1년부터 공부한다면 1년부터 학습을 한다 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학습자의 1% 정도는 20살이 되기 전에 연봉 2억 정도의 지식을 가지지 않을까 예상을 해요. 이제 이전에 연봉 2억 정도 정도에 도달하게 될 거라고 상정을 합니다. 물론 지금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하는 것이 지금의 형태이긴 합니다만은 머지않아 아마 10대 만 뭐 17살에 연봉 1억이 넘는 그런 학습자들이 마구 나오게 될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일종의 학습 효과 우리 저희가 예상하는 바이고 그리고 그럼 누가 이 수업을 진행하는지 저희에 대한 소개도 간단히 할게요. 저희는 팀 주피터입니다. 팀 주피터는 MIT 미디어랩에서 예전에 2007년이죠. 2007년 MIT 미디어랩에서 진행했던 OLPC 프로젝트라고 있었습니다. 그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한국인 개발자들이 있어요. 그 개발자들이 중심이 되어서 진행하고 만들어진 팀이에요. 팀입니다. 간단하게 좀 볼까요? 그래서 2007년경 요게 OLPC라고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OLPC라고 하는 게 뭐냐니까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 그 당시에 100달러짜리 노트북을 만들어서 보급을 하겠다.
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 당시로서는 상당히 획기적이었습니다. 지금은 뭐 100달러짜리 노트북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2007년, 2008년경만 하더라도 상당히 여기 있는 게 와이파이 안테나이고 햇빛 아래서도 선명한 화면이고 물에 들어도 되는 방수이고 등등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는 어디냐니까 제주도입니다. 제주도의 남원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남원이라는 곳이고 여기 남원에 있는 초등학교 아이들이죠. 2007년 무렵이니까 지금은 다 성인이 됐죠. 그리고 그 당시 개발자, 한국인 개발자들입니다. 이 중심이 되었고 그리고 그분들뿐만 아니라 그 외에 이런 활동을 후원하는 약 50명 정도의 한국인 개발자들, 50명 정도의 한국인 개발자들이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했던 것들은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작업들을 했어요. 그래서 주로 했던 것들이 처음에 MIT 대학이나 버클리 대학 등에서 만들어낸 강의들을 한국어로 새로 재구성해서 소개하는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 입문 같은 경우 스탠퍼드 대학에서 진행했던 인공지능 입문 강좌를 한국의 중고등학생들 눈높이에 맞춰서 저희가 따로 새로 제작을 했어요. 교재만 같이 쓰고 강의 내용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중고등학생 수준에 맞게끔 스탠퍼드 대학 강의를 만든다거나 혹은 버클리 대학 강의나 예일 대학 강의 등등을 만들어서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요뿐만 아니라 그 외에 대략 50개 정도 과목이죠. 대략 50개 정도 과목이고 에피소드로는 대략 7,000개 정도 에피소드를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50개 정도 과목이고 에피소드는 7,000개 정도 전후를 제작하고 공개하고 있습니다. 있고 그 중에서 7,000개 전후의 에피소드 중에서 약 500개 정도가 여기 있는 이 EMC 과정입니다. EMC 001부터 500번까지예요. 그래서 요 수업을 다 마치게 되면은 영어와 수학과 그리고 코딩의 완전한 토대, 기초를 튼튼하게 갖출 수가 있고 MIT에서 진행하던 수업이든 버클리에서 수업하는 수업이든 지금 유튜브 들어보시면은 스탠퍼드의 CNN 과정. 그렇죠. CNN은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for Visual Recognition에서 테슬라 자동차가 간단히 볼까요? 테슬라 자동차가 Full SD 완전 자율 주행을 하면 이렇게 요 화면을 제가 자주 인용을 하고 있는데 자 보시면 게임 광고가 먼저 나왔네요. 자, 어쩔 수 없이 같이 시청을 하죠. 나중에 편집해내겠습니다. 보시면 자동차가 가면서 옆에 지나가는 사람이라든가 옆에 있는 차들이라든가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이나 심지어 강아지까지도 다 인식을 해요. 그죠? 그럼 테슬라가 자동차가 주변의 사물을 어떻게 이렇게 인식할 수 있는지 궁금하잖아요. 바로 그러한 원리, 그런 원리를 설명하는 것이 좀 전에 봤던 스탠퍼드 대학의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라는 강좌입니다. 이 강좌도 저희가 한국의 중학생, 고등학생 수준에 맞춰서 녹화를 해서 다 유튜브에 공개를 하고 있어요. 자, 어쩌다 보니까 제 설명이 좀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을 마치게 됐을 때 그러니까 이 셀링 포인트, 우리가 판매하는 이 강좌를 판매하는 셀링 포인트는 이 수업을 마치게 되면 버클리나 CMU 카네기 멜론 유니버시티도 굉장히 머신러닝에 좋습니다. 그리고 예일이나 하버드도 그렇고 그리고 한 군데 아주 중요한 데가 빠졌는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이런 MIT 대학은 물론이거니와 이런 수업을 바로 다 들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여기 있는 수업들은 MIT나 버클리 수업을 한국 중고등학생들 눈높이에 맞춰서 새로 강좌를 제작했는데 그럴 필요 없이 요 수업을 마치면 바로 학습자들이 그 수업들을 저희를 거치지 않고서도 바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저희가 이 강좌를 만든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그럼 무료로 다 제공하느냐 하면 그건 아니에요. 저희도 돈을 받고 하죠. 당연히 돈을 받습니다. 그리고 수업료라고 할까요? 수업료가 없습니다. 수업료는 무료예요. 무료로 모든 과정을 다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만 학습자 관리가 있어요. 학습 진도 관리 및 진도 관리가 있고 그리고 질의 답변 실시간 단위 질의 답변이에요. 학습 중에 실시간 질의 답변할 수 있는 디스코드라고 하는 디스코드
디스코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많이 쓰이고 있지 않습니다만, 해외에서는 굉장히 활발하게 쓰이는 디스코드의, 예를 들어서, 러스트 랭귀지. 들어서 보시면, 요런 것이, 어디 갔나요? 디스코. 커뮤니티 서버. 들어볼까요? 자, 요런 것. 요게 디스코드입니다. 디스코드에 들어와서 실시간으로 질의 답변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질문을 올리면은 대개 1, 2분 이내에 답변이 나오고, 그리고, 저희가 별도로 또 이 디스코드라고 하는 채팅, 일종의 카카오 챗과 비슷한 채팅룸이에요.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굉장히 많은 것, 러스트라고 하는 언어, 그리고 스크래치라고 하는, 지금 스크래치, 우리가 공부 처음 시작하는 스크래치죠, 그게. 또 있고, 등등이 있어요. 그래서 좀 이따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디스코드의 어떤 채팅룸이라고 그럴까요? 채팅룸이라고 하기는 좀 애매해요. 왜냐니까 여기서는 코드도 실제로 바로 실행을 합니다. 있어 바로 코드 실행하고 영상도 같이 시청을 하고 다니까 채팅룸이 아니라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 원격 화상 회의와 질의 답변과 우리가 작성한 코드를 실행하고 등등 하여튼 직접 해보지 않으면 이게 뭔지 좀 애매할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요 룸에 들어와서 채팅 입장 디스코드 입장권리라고 해야 되나요? 권리 우리가 구성한 디스코드 입장권리 요 경우에는 월 1달러입니다. 월 1달러 이거 전 세계 다 통일해요. 1달러 비용 월 1달러 한 달이에요? 하루가 아니라 수업 그러니까 강의는 모든 강의와 강좌죠. 강좌 수업료는 다 무료로 강좌와 교재 및 수업료는 다 무료로 제공을 하고 다만 학습 및 진도관리 개개인이죠. 개개인의 학습 진도관리는 매주 학습자가 얼마나 공부했는지 그리고 같은 연령대의 친구들에 비해서 진도가 빠른 편인지 늦은 편인지 혹은 또 테스트를 했을 때 성적 결과가 얼마인 어떤지 테스트죠. 테스트 또 매주 한 1차례 아마 제공할 거예요. 매주 1차례의 테스트와 그리고 성적 관리 등 이걸 뭐 통칭해서 학사 관리죠. 학사 관리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대해서는 월 1달러의 비용을 저희가 받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는 다 무료예요. 자, 요게 우리 강좌 EMC 강좌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혹시라도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을 하라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질문은 실시간 질의 답변 게시판에 들어와서 질문하셔야 돼요. 질문은 그리고 웹사이트 있어요. 저희가 웹사이트가 리얼타임 코리아라고 하는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면 타임 코리아 웹 주소 자체가 넷이 리얼타임 코리아 넷 타임 코리아넷 http://realtimekorea.net 여기 들어오시면 자세한 안내도 있고 요 사이트를 통해서 여러분들 궁금한 점 있으면 질문을 남길 수 있는 질의 답변 게시판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 게시판에 들어오셔서 궁금한 점은 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